전국 방방곡곡 렌터카 타고 여행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리비나 위약금으로 바가지 씌우는 얌체 업체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피해 예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재작년 제주도를 여행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이모 씨. 차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화단에 부딪혀 범퍼 한쪽이 찌그러졌습니다. 돌아온 건 범퍼 외에 다른 부품까지 수리한 80만 원의 청구서. 제가 자손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니 상당히 무슨 봉잡은 뭐 이런 분위기로 간판을 갈고 뭐 밑에 그것도 뭐 새로 뭐새 걸로 교체하고 뭐. 소비자가 몰랐던 약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출장 목적으로 5일간 차를 빌린 윤모 씨. 일정이 바뀌어 하루만 이용했는데 나머지 4일은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기 반납이란 이유로 미이용금 13만 원 가운데 돌려받은 건 3만 2천 원. 그것도 업체 포인트였습니다. 취소 그 수수료만 내고 이게 반납이 될줄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운행을 하고 나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운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조기 반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그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만 약 1,000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 전엔 이렇게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과 함께 예약 취소와 중도 해지 환급 규정 확인은 기본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일명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인수할 땐차 곳곳을 사진 찍어두고 연료량을 확인한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연료 대금을 정산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모두 받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꼼꼼한 점검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